전에 아이언클래드 초커 단 하나 들고 깨는 거 못 봤습니까? 답이 없는 건 디펙트다. 눈 핥히기. 그저 아이언 클래드. 잼풍 레포. 안돼 안돼. 아이 뭐 재활용이 나와. 와 유성 타격. 1등상. 대신 귀여운 재구성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장치. 래퍼부터 강화하고 그 다음에 눈 핥히기 강화해야겠다. 오 잠깐만. 튜. 아이 바보 바보 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튜. 휴 먼스 서브스크라이빙. 외형질은 지금도 쓰죠. 자가 수리 전등. 아니 근데 모닥불에서 자는 것도 딱히 뭐 다른 사람이 수리해주는 건 아니잖아. 모닥불에서 자는 것도 자가수리 아닌. 라가볼링 치꼬우니 다시 시작이구나. 디테식이 돌아왔구나. 이태식이가 돌아왔어. 용해 장치. 소울 라이크 디펙트. 디. 에, 병불. 아니. 최적화? 딜카드가 하도 없어서 최적화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코코팜이나 동동처럼 건강이 있는 음료수를 깨끗하게 먹고 싶어서 유체역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디펙트가 고요하는 거 보면서 먹으면 술술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따라해보셈. 그럴리가요. 컴파일 드라이버. 저거 원문이 뭐였지? 아! 아이 전등 까먹었네.
복제 포션. 강화된 몸체. 나 이거 육강경 못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임. 캔 윗부분을 찌그러 드린다. 입 되는 곳 아래를 살짝. 이거 어떻게 잡? 저때 이중시전 쓰는 게 생각 아니면. 아, MC90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먹어도 되겠지? 이 체력이니까. 아이고, 티어 2 중급 구독.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 이 구독. 아, 이거 하위무가 제일 낫겠네요. 래퍼 한 번 더 쓸 수 있고. 아이씨, 아니 영혼의 듀오 환상의 시너지. 아, 카드 뭐 나왔지? 사실 기억력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위해. 핵분열이 뭐지? 퓨전인가? 아닌데. 핵분열이 뭐였더라? 피션. 껌별이라서 엘리트 잡고 싶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엘리트한테 잡힐 것 같다. 암만 봐도 핵분열 개구데기 카드인데 진짜. 저거 아으. FTL 하위모 있다. 아싸, 용의 장치. 최적화 이미 한 장이죠. 재활용도 이미 한 장이죠. 빵열판 들고 가도 되겠지? 분열 더 쓰레기였습니다. 전부 발현시키고. 아닌가, 없애고였나? 에, 없애고였다. 없앤 만큼 구체 슬롯 만들어.
메가 크린 놈들 게임 잘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만. 와우. 유서 깊은 쓰레기. 야 쓰레기. 작은 디펙트 매운맛을 보지마. 아직도 초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카드를 카드가 6장만 소화될 것 같아. 초커가 절 이렇게 만들었어. 도약불. 안녕. 잘 있어. 저거 때려. 저거. 아. 개구데기 캐릭터. 왜 디펙트만 항상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어서오세요. 맨날 디펙트만 공격 빗나갈 걱정해야 됨. 미친 겜. 슬더스 처음 할 때 뭐 감나빛이 없다고? 갓겜이네 했었는데 디펙트 맨날 빗나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똥겜이었구만. 다른 애들도 랜덤 타겟 있지만 걔들은 다 서브 카드인데 디펙트는 게임 시작하고 게임 끝날 때까지 쓰는 건데 랜덤임. 미치겠네. 분화가 랜덤이라면? 무력화가 랜덤이라면? 강타가 랜덤이라면? 그땐 쓰레기 게임 되는 거지. 디펙트가 잘못했다. 띠. 타락이 랜덤이라면 고마워요 모르시게. 자가소리 플러스. 하도 처맞고 다니니까 자가소리 강화해서 주는구나. 이거 답이 없네.
마지막 발악해본다. 용해 장치 어디 가냐? 여기 있다. 전기역학. 답은 전기역학이다. 반박시 디펙트 아님. 저거 이거. 디펙트는 전경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카드 많이 보면 세지는 캐릭터다 보니까. 치약 편향. 방열판 하나 더 할까? 폭풍 아깝다. 서순했구나. 순화되는 약함. FTL 쓰려고. 한 거긴 한데. 이번 턴에 편향 됐다. 저거 못 뽑았으면은. 인공물 압수당했는데. 하지만 나온 건 디펙트의 몸통이었고. 아우 저거. 아유 잠깐만. 살았나? 아까 최적화 한번 때문에.
그래도 페널티 있는 유물들은 아니네. 아니 뭐 페널티 있긴 있다. 퓨전 해머. 작은 집. 똥구성. 아이 콘솔로 넣어도 도자기 줍니다. 아닌가? 도자기 줄걸요? 아 줍니다. 준. 강화할 것도 없으니까 불 얼마 안 봐도 되겠다. 강화를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강화를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서피아. 엘트 사격 파워 카드나 더 들고 가자. 나 아, 허허. 돌리 재활용하고 방열판이나 쭉 보면서 다 지울까? 아니면 돌리 재활용하고 기계학습을 넣든가. 깨시 모래시계가 메인들입니다. 폭풍 어디 안 나오냐? 폭풍. 허허. 보스라도 한번 만나나 보는 게. 더 많이 진행하는 방법 아닐까? 땡. 파워 카드 찾아볼까? 천천. 번데기 하위모. 숨쉬기는 어쩜 캐릭터가 이 모양일까. 저거는 일단 막을 수 있다.
하위모가 여기서 빠지네. 아니 또 버퍼가 버퍼했네. 버퍼는 왜 언제나 1댐을 막을까? 정말 타격용 인형 장화 소비 들어야지. 소비까진 괜찮은데 아님 그냥 에너 짜리 전화올까? 지금 들어오는 꽤 챙겼는데. 방방 방방법 안 돼. 내 영수 대기 왜 이렇게 크지 같냐. 이펙트라서? 강몸 49방어 폭풍 하나만 방열판 짱 좋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현두미 방열판 빠졌다. 파워 좀 쓸만한 거 좀 나와야 될 텐데. 축천키 수리검을 못 먹네. 방열판. 기계 흡수 재활용 수액이 이제 나오네.
아니 뭐 태울 수 있는 건 많아서 좋네. 태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쓰레기가 많다는 거잖아. 되게 타는 쓰레기밖에 없어. 기념품 포션 벨트. 포션 벨트 가졌네. 하하. 유성 타격이 있었다고요? 나 왜 못 봤지? 아예 카드도 안 보고 집었구만. 아직 써지 안 썼구나. 써지 빨리 써야 되는데. 아니 편향 써지는 없고. 되게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건 디펙트가 아닐까. 아직 무서워. 너와 성낙고 파짐석 엄청난 시너지. 전타 들고 가야지. 타격용 인형도 있다. 온 풀충전. 재활용을 뽑았어야. 아, 저거 먼저 먹을 거야. 전류 타격이라도 있으니까 잡긴 잡겠지.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덱인가? 전기 만들 거 몇 개 없는데, 근데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센 전기료 연체한 디벨트 D 저 방열판 이런 것들은 다 안 써야겠죠. 아이고, 폭풍 있었으면 잡지 않았을까? 아니 말고. 두뇌 불가동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D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죽으면 그냥 보스 카드 강화된 상태로 원하는 거 플러스 보스 이름을 원하는 거 꿀떡 꿀떡
엄청 힘겹게 얘기네. 허허. 폭풍. 내 편이야. 어서오세요. 폭풍 돈 됐던가? 아이고 과로신님 10개월 연속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봐주시면 제가 고맙죠. 아 진야곱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활용도 안 떴다. 재활용 없으면 돌아가는 척도 안 하는 되겠구나. 재활용 아이고 미라손이다. 갑자기 갓댁되는 거 아닐까? 상상 속에서만 내 상상 속에서만 갓댁. 자가 수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개고체. 구체 슬롯에 냉기 눌러 담아야 되는데. 심장 자가 소리 소름 돋네. 세모왕님 그립습니다. 공화 뺐다 개꿀.
파워 카드 다 빠졌네. 명체화는 남아있다 그래도. 미친 하위모 맨미트. 아, 막을 방법이 없네. 일단 약화라도 걸 수 있는 거는 다행이다. 아니 진짜 아이 참 내 게임 그지하네. 아니 아이 홀로그램 났으면은 저거 강몽 가져와서 맞고 딜 놓고 어? 하 개가 된 게임. 도그라이크 겜.
없어지나. 장하다 김가시. 끼오. 아, 6쿠스트 덱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빔. 디. 카드 밸류가 마테이가 가서 캐릭터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결함이야.